이이가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랑 다시 합치고 싶다기에. 뭐라고요? 아니, 난 그저... 솔직히 나 역시 전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와 반성한다니 받아들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, 문 대표는?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으시려나?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? 무슨 짓거리라뇨. 원래 사내들은 늙고 기운 없어지면 본처 찾아간다는 거 몰라요? 그리고 민태정 회장님도 아까 그러시던데 조강지처 찾아왔으니 받아달라고. 이봐, 이 손에 이런 쌍가락지까지 사와서 내 손가락에 직접 끼워줬으니 설마 거짓말은 아닌데. 그렇다고 이렇게 나이 많은 날 첩삼으려는 건 더더욱 아닐 테고. 그쵸? 선혜야, 당신이 분명히 그랬잖아. 문 대표하고 이혼하고 나랑 다시 새로 시작하자고. 나 동의해요. 당신이랑 다시 결혼할 마음 있다니까? 뭐라는 거야 너? 어차피 과부 인생 외롭고 쓸쓸한데 이왕이면 전 남편이 편하지 않겠어요? 죽은 남편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남겨둔 그 많은 재산으로 마인드 무역 빚더미에서 건져내고 둘이 즐기며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. 결정해요. 문경숙하고 이혼하고 나 이선혜하고 결혼할 건지, 아니면 문경숙하고 계속 살면서 쫄딱 망한 인생으로 살 건지. 내 대답? 여보, 어서 대답해요. 여보, 지금 아니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어. 마인드 무역을 생각해봐. 우리 그만하자. 어? 당신 미쳤어? 들었죠, 문 대표? 자기야, 사람들이 들어. 살살 말해. 당장 꺼져. 그만 앉아, 민태창. 마인드 무역 살리고 싶지 않아?